나만이 세운 해독 목표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, 5시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.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의 특성에 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. 이거는 뭐 연구를 하는 학문이 아니고 이제 암기를 통해서 지역적인 부분을 좀 더해가면서 심화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특성을 조금 이해를 했고요. 버릴 부분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이번에 그래도 득점을 좀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유상통 카페에서 우금 OX 스터디원을 모집을 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 6명 정도가 문제를 내는 유형이었고 짧은 시간 동안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시간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었고 이런 스터디를 구성을 하게 되면 나의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도 하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 서로 위로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보험 상품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특징만 일단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이나 아니면 가입 금액,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손에 들어올 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점심 먹으면서 보거나 저녁 먹으면서 보거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남아는 노트 같은 경우는 우선 우편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부분이 많아서 노트를 정리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고 금융 같은 경우는 좀 한 페이지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걸로 집약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론서를 계속 읽는 것보다 이렇게 필기 노트를 정리해놓고 그것을 보니까 조금 더 함축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요소들을 더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게 압박감이 좀 심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 만에 볼 수 있게 자기만의 그 요약심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토요일 같은 경우는 유쌤이 그 심화 과정에 제일 처음에 필기를 하시고 설명을 해줘요. 그러면 저는 부족했던 거 다 필기를 하고요.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암기팁. 암기팁으로 거의 정리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고요. 금융과 우편상식에는 그 고민서 선생님께서 그 OX 퀴즈라고 해주신 건데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 계속 봤거든요.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